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Yeah.
주여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지금 비통과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 민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신 내용이 유대 민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부모님은 노예였습니다. 부부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몸을 통해서 이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 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일곱 가지 기적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가 동일한 장소는 다르고 연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출생에 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제도가 어떤 제도였냐면 노예들이 인구가 팽창을 하고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본토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불어납니다. 이때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왕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예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법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 다시 말해서 모세 부모 역시 그 몸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산파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산파들이 죽이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 출생의 기적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죽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100일이 되기 전에 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갈상자라는 상자를 만들어서 조그만 갈대 상자 속에 이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냈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지 않은 것이 왜 기적입니까? 나일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귀떼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온갖 맹수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속에는 거대한 물뱀들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는 이 수많은 맹수들 앞에서 어린 갈상자에 담겨있는 이 모세가 100일도 지나지 않은 피덩어리가 떠내려갈 때에 짐승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떠내려갈 때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의 대낮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고대 역사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이 시대의 인류 역사에서 목욕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대가 바로 애굽시대,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시대와 로마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목욕탕이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일국에 공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왕 밑에 무남 동녀인 이 바로 공주가 거대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 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바로 공주가 있는 궁에 그 대궐에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그 당시 애굽 시대에 바로왕 시대에 이 목욕탕 타일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타일이 새와 그리고 꽃들을 그려놓았는데 마치 살아있는 꽃 같고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그림이 정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가 애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장성한 여자가 그것도 일국의 공주가 많은 남자들이 누가 지켜볼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나일강에 목욕을 내려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타이밍과 바로 공주가 내려오는 타이밍을 때를 맞춰서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마음에 나일강으로 내려가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바로 공주 눈에 이 모세 갈상자가 눈에 띄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그 당시 우기철만 되면 지금도 나일강에는 온갖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떠내려옵니다. 여기 조그마한 갈상자 하나가 산더미처럼 떠내려오는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공주 눈에 이 갈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주의 눈이 뜬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상자를 건져냈을 때 죽이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로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바로 공주는 알고 있습니다. 건져서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 마음에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세 출생의 기적 여섯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양 아들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제도를 보게 되면 여자는 왕위에 오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공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 공주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때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를 양자 삼았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 모세 출생 일곱 번째 어떤 기적이냐면 친어머니가 유모된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월급 받고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웠어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세 출생의 일곱 가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성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년, 40년, 40년 이 사람은 40년, 40년, 40년 120년 동안 살 때에 이 사람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40세까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애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제왕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도 공부했고 사회학도 공부했으며 정치학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반에 모든 그 당시 농경사회, 농사 짓는 것까지도 이 사람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부를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뛰어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많은 돕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젊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 영화가 있고 내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내게 젊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패해버렸습니다. 40세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머나먼 저 열사의 사막으로 그는 도망자가 돼서 수베링에 떨어지게 되고 이 사람은 거기서 40년을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40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40세까지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습을 봅니다. 나는 젊은 날 나는 많은 것도 가져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가정도 행복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는 부러움을 산 적도 있습니다. 나는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저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내 인생의 처참한 모습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란 사실입니다. 돈도 다 없어졌습니다. 권력도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젊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게는 이 지식조차도 까마득하게 다 잊혀져 갔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중반기 모세 40년은 처참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40세가 넘어가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의 중반기 인생은 비참한 목동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 머나먼 열사의 사막에서 숨어서 양이나 치는 그 모습으로 그런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까요? 이 이집트 역사와 유대 민족 역사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본래 이 모세는 말 잘하기로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사방에 푸른 초장이 있지 않습니다. 사막은 때로는 몇십 리길을 건너가야 거기 가면 오아시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풀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을 나서게 되면 며칠 또 길게는 몇 달 이 사람 한번 나가게 되면 혼자서 양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처가집 식구 몇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는 처가집 집에서 있을 때는 식구들과 대화가 있었지만 그는 대개가 밖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나가면 불로 구웠던 돌덩이 같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양의 젖을 짜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모래바람 몰아칠 때에 이 사람은 양 틈에 끼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는 혼자였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와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있지만 누가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흘러갈 때 이 사람 입이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말을 못해 버립니다.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 40년 전에 나의 모습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흐른 내 나이 80이 되었는데 지금 내게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권력도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지식도 사라졌습니다. 내게는 젊음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나는 혼자입니다. 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난 날을 내가 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모르는 이 낯선 곳에 저 미디안 사막 중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한 그곳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 눈을 피해서 나는 숨어 다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를 어느 날 40년 후에 찾아오셔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모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해버린 이런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자신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4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무엇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세월로 인하여 비통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말로 무엇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이 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왜 부르고 계실까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같이 있을 거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내가 너를 만나러 내가 왔노라. 오늘 시간 실패자를 찾으신 하나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셨으면 바로 성경 장면은 이상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어떤 나무냐면 나무과에 속하는데 가시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 열대 열사의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덤불가로 피어 자라는 이 나무가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잡초과에 속할 만큼 나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제목감이 되지 않습니다. 뗄감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이 사막의 지열이 뜨거울 때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나무입니다. 풀포기 같은 나무입니다. 바늘 같은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줄기가 앙상한 줄기에 가시만 잔뜩 안팎으로 탁 돋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불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가리키는 나무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제목감도 될 수가 없고 너는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너 모습을 보니까 사방으로 도다는 건 가시밖에 없구나.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실패자를 찾으신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더니 너는 지금 안으로 찌르는 가시, 밖으로 찌르는 가시, 안팎으로 찌르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무수한 가시, 가난의 가시가, 질병의 가시가, 사람의 가시가, 여러 가지 가시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내면적인 가시가 있어요. 나 혼자만이 겪는 이 아픔 뽑아낼 수가 없어. 평생이 가시는 내 몸에 박혀서 내 마음의 심장지폐에 박혀서 내가 뽑아내지도 못해 이 땅을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실 때 너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냐? 무수한 가시가 가시나무 떨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초라합니다. 대단히 보니까 연약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연약한 너에게 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 가운데 불꽃으로 와서
내가 까떨기나무 가운데 온 것은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이 불꽃이 가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불꽃도 가시에 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에 박혀버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네가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을 타고 시련 속에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만 네가 고난다는 그 현장에 너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나도 너 고난당한 그 현장에 나도 가시에 찔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가시채를 서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서신지 아십니까? 연약한 죄인 나 때문에 서셨어요. 손과 팔과 옆구리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살릴 수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 본체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가시나무들 같은 내 인생 속에 가시 속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오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찔리는 그 가시 속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연약해도 너는 쓸모없어도 내가 너를 가시가 많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은 불꽃입니까? 모든 불에 제일 위에가 불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 불꽃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는 연약해도 너는 가시가 많아도 내가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머리 되게 할 것이야. 불꽃 되게 할 거야. 불꽃은 가장 불 위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꽃 되게 만들 거야. 너를 지도자 되게 만들 거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지도자가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 80.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를 따지질 않아요. 저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맞춰보라고. 그랬지. 그때는 42살이래. 그분들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도 쓰게 되고 나이 많은 분도 쓰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감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분은 무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다 능력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불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불의 특징은 너를 지경을 넓힐 거야. 뭘 말합니까? 노예 생활하던 유스의 백성 근전에서 이 민족을 통해서 사방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만드는 모세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지경을 넓혀버립니다. 혼자였는데 몇 명 갖다 붙이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루아침에 60만 명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모세는 옆에 친구 한 사람도 성경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60만 명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목회로 얘기한다면 한 명도 없던 그 목회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몰아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60만 명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불은 흔들거려요. 모든 불은 흔들거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춤추는 지도자 되게 할 거야. 너 민족을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춤추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갈 때 그들은 춤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받은 이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 소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연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현실 속에 이 말씀을 내가 현실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빛을 밝힙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어둠은 지나갔다. 너 민족의 너로 인해서 어둠의 세계는 끝이 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거야. 그리고 이 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 시대를 열어줄 거야. 애굽은 금 따는 뜻입니다. 애굽 생활 청산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꿈에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말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받았던 축복을 한 자리에서 몇 가지를 받은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산이 이 모세가 한 자리에서 받았던 다섯 가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을 때에 첫 번째는 그는 능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불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빛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코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내게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내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날마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던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기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아닌 농사가 아니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게 불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버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만난 우리 하나님, 내게도 불로 찾아오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모세 나이 80이면 우리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서실 일이 창창하게 대로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반드시 이 말씀을 축복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권능을 삼았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했는데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사람의 만남의 축복, 자녀의 복, 이 모든 축복이 복의 근원에 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신약 성경 한참 수천 년 후에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같이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세요. 그럼 모세 자리에 서세요.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고독 중에 빠져있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에게도, 실패자에게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모세가 40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그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